핏물을 제거한 차돌박이는 큼직하게 썰어 소금, 후춧가루로 밑간을 해줍니다. 다진 양파, 다진 사과, 다진 마늘, 올리브유, 발사믹 식초, 진간장, 설탕, 흰 후춧가루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. 채 썬 양파, 영양부추, 당근을 섞어줍니다.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숙주, 굴소스를 넣은 뒤 숨 죽을 정도로만 볶아 꺼내줍니다.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차돌박이를 구워주세요. 마지막으로 청주를 넣은 뒤 구운 차돌박이를 체에 받쳐 기름을 빼주면 차돌박이 샐러드가 완성됩니다. 차돌박이 샐러드. 고기가 아주 야들야들 부드럽고요. 되게 양념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좀 마늘같이 생겼지만 사과여가지고 아주 달콤하고 담백하고 영양 간식으로 뭐 안주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. 발사믹이랑 섞인 사과 양념이 아주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어린이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와 고기 요리 같습니다.